의원님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 도중에 긴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탕. 설탕은 대상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기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